몽키! 안녕하세요. 거기로 갈게요. 자, 몽키 테니스의 새로운 컨텐츠, 코트 속으로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첫 영상입니다. 코트 속으로의 1편. 이 1화가 한 500화, 1000화를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데디 몽키와 화이트 몽키, 그 다음에 이상범 선수와 한조호 선수의 영상을 두고 분석, 테린이 분들, 고수분들, 중수분들,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이 데디몽키만의 해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한 포인트를 보고 이 데디몽키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이상범 선수가 첫 서브를 폴 하고 세컨 서브를 들어오면서 슬라이스 리턴을 했어요. 우리 이상범 선수가 들어오면서 발리를 화이트 몽키한테 굉장히 길게 잘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 정도의 첫 발리를 하게 되면 네트 앞에 붙어서 그 다음에 짧은 각도나 아니면 공을 때리려고 하죠. 화이트 몽키가 이상범 선수의 몸쪽을 보고 강하게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상범 선수가 약간 당황하는 듯한 발리를 하죠. 화이트 몽키가 이상범 선수한테 튕겨나온 볼을 다운드라인으로 찔러 넣었죠. 자, 이때 우리 한조 선수의 움직임 한번 보세요. 화이트 몽키가 다운드라인을 치기 전에 한조 선수의 움직임, 한조 선수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센터 라인까지 와서 커버를 하고 있죠. 리커버리와 동시에 길목을 차단하는 이상범 선수가 다운드라인 쪽으로 붙으면서 그 빈자리를 한조 선수가 정말 깔끔하게 잘 메웠죠. 이런 커버, 이런 움직임, 이런 동선이 맞아야 내 파트너와의 호흡, 파트너십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한조 선수의 움직임, 이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한조 선수가 이 부분을 못 막았더라면, 못 막고 원래 그 자리를 고수했더라면 우리 화이트 몽키가 포인트를 센터로 쳤을 때 그냥 노터치가 나버리겠죠. 이것도 에러예요. 한조 선수가 여기를 커버를 들어와서 화이트 몽키가 다운드라인을 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야기가 잘 맞겠죠. 테린이를 넘어선 한 하수, 중수까지도 이런 움직임을 잘 못하세요. 이 움직임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대로 다시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화이트 몽키가 들어오면서 포인트를 강력하게 친 덕분에 우리 이상범 선수의 발리가 짧아서 센터로,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들어오면서 포인트 찬스볼을 잡죠. 자, 잡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찬스볼 높은 공을 들어오면서 치면 발밑으로 포인트를 강하게 꽂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한조호 선수가 자세가 엄청 낮아집니다. 자, 보세요. 요 부분이죠. 이런 걸 예측이라도 했듯이 저는 낮아진 상대의 어깨 위로 공을 슬쩍 감아버립니다. 제가 포인트 찬스볼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 한조호 선수는 요 부분을 커버하려고 자세가 딱 낮아지는 순간 제가 공을 감아버려서 이 자세가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를 예측했으나 여기를 높아질 때 이 자세를 내렸다가 올리는 것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그 다음에 이 높아진 걸 순간적으로 아, 높은 공 찬스다 생각해서 스윙이 커진 점, 커져서 임팩트에서 많이 밀려버린 점. 예, 보통 같으면 자, 우리가 이 낮은 것을 예상을 했고 이게 높아지면 내가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미 늦은 겁니다. 근데 그 늦은 상황에서 내가 이걸 높다는 이유로 높으니까 찬스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강하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스윙의 임팩트에서 밀려나는 거죠. 여기서 좋은 방법은 늦었다 싶으면 여기서 이 스윙을 그냥 상대방 발밑이나 그냥 상대방한테 돌려주는 용도, 상대방이 쉽게 공을 치지 못하는 용도로 그냥 치고 그 다음 넥스트 볼을 봤을 거예요. 높다라고 하는 걸 전부 다 찬스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을 칠 수 있는, 내가 공을 힘을 실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가? 네, 그걸 따지시는 게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한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데디몽키의 주관에서. 네, 다른 주관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영상처럼 여러분들이 경기를 하던 영상이나 아니면 뭐 나는 포인트가 좀 안 돼요, 한번 봐주세요, 이런 영상도 괜찮습니다. 또 본인들의 레슨 받는 영상을 보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보내셔도 저희는 코트 속으로 다 침투하겠습니다.
몽키 테니스의 코트 속으로